자, 다음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네, HPSP요. HPSP.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000원이고요. 비중 30%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HPSP 전화 주신 분 말고도 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종목이에요. 장재현님, 선호기님, 그리고 순영방류도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관련 주고 한 달 전부터 올랐다가 다시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도 운영형님께서 또 장비주 뭐 눈여겨보라고 말씀도 주셨거든요.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는 네. 한 일주일 전쯤 된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운영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위원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HPSP 가지고 네. 계신 분이 맞나 보네요. 네. 네. 어제 유튜브 끝나고도 제가 종목 상담을 했는데 이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종목 적정 주가는 주당 EPS 900원짜리니까 딱 말해서 27,000원, 8,000원인데 올해 27,800원 고점 찍었다. 네.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밖에 안 나온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견을 제가 다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HPSP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작년도 50%가 넘는 회사예요. 아마 상장회사 중에서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50% 넘어간 회사가 없어요. 거의 탑이에요.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리스트를 꼽아줄 때 이 종목이 맨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 자체는 수익성이거든요. ROE 지표가 성장성 지표이기도 하고. 이 종목이 탑인데,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그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건데 예산 매사가 높은 이유 자체가 반도체 메모리라든가 비메모리에 모두 해당되는 고압 열처리 장비를 만든 회사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익률이 높아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제품이.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아니야 13,000원대에서 주가가 거의 3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거의 100% 정도 올라갔거든요. 100%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산 이제 대단한 회사인데, 대단한 회사면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반도체 예산 장비 회사니까, 현재 반도체 아마 예산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 주가 떨어져서 1조 7천억인데, 아니, 원익 IPS보다 아마 시가총액이 더 높을 거예요. 원익 IPS가 반도체 장비 종목이 1등이지 않습니까? 주가의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에요. 원익 IPS보다 시가총액이 현재 주가가 떨어졌지만 높은 회사예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PR 30배면, 제가 알기로는, EUV 공정의 대단한 그 세계 1등 회사인 그 ASML인가요? 그 회사가 아마 PR 기준에서 30배, 40배 받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27,800원이면 30배거든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회사지만 또 반도체 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은 지금 PR 주가 수익 비율로 본다 한다면 지금도 24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을 감안하면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해 고점 28,000원 이상 돌파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종목이 급등했다가 추가 가기 위해서는 상승폭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이 가격대를 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22,000원 정도 되네요. 22,500원 이걸 이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깨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는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단한 회사고 또 반도체가 최근도 며칠 떨어졌는데 반등이 나오면 약간 이 종목도 또 앞서서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올해 고점 28,000원은 내년도 정도 가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괜찮거든요. 내년 올해 하반기 연말이라든가 내년도 가야지 지난 3월 말 내지는 4월 달에 달성됐던 그 29,000원대 28,000원 이상은 도달하지 않겠나 싶어요. 현재는 낙폭 과대에 따라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염두에 좀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1동 평균선이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반등 자체는 현재로 봐서는 24,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560, 70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종합주가지수 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2650 정도에서 장을 받고 실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23,500원, 800원 내지는 24,000원대에서 반등이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이후에 내년 연말이라든가 내후년도에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24,000원 반등 시점에서 매도하는 의견. 다만 이 회사 좋은 회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주가 떨어진다고 뭐 손절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에 매도하는 의견만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단기적인 반등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 주셨고요. 24,000원쯤의 반등 이후 연말까지 또 고점 돌파될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네, 무리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